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설에 전국을 다녀보니까 민심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세론을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교만한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설 연휴 동안 호남과 영남 등 전국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대세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자신을 지목하는 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빅텐트나 제3지대 같은 반문재인 연대는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 움직임을 비판한 문 전 대표에게 교만한 생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본인만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묻어나오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자신이 흔쾌히 도와주지 않았다는 문 전 대표의 책 내용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경선 승리를 위해 광주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도청 직장맘들과 만나 복지정책의 최우선은 노인과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